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 방송국에 글이 올라왔어요. 제 방송국에 글이 올라왔는데 글이 뭐라고 올라왔냐면 나 쉴 텐데 1월 18일 최신 근황 새벽에 강남 CGV에서 영화봄 누구랑 봤는지 프라이버시 지킴 새채 비누님. 람보 탔으면 100% 여자다. 아니 그래서 했어 안 했어? 안 했어! 댓글 한번 보라고? 이색이 또 그 렌트카 동생이 끌고 나갔다고 할 거니 분명. 아 댓글은 못 봤네? 어 조졌네? 아니 댓글을 못 봤네 이거 어떡하지? 일단 뭐 이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누구랑 봤냐고요? 누구랑 봤냐면 일단 첫 번째 BJ랑 안 봤습니다. 아, 넌 미란다코야. 걔 방송도 요즘 존나 열심히 하더만. 일반인인데 예쁩니다. 여기까지만 힌트할게요. 예. 우리 이 사이에? 맞네. 그래서 언제 결혼? 아니 그럼 니들은 나한테 뭘 알려준다고 자꾸 나한테 알려달라 그러냐? 새엄마도 아니고 새엄마 후보도 아니고 너무 할 게 없어서 야. 니들 망상하게 놔두고 싶은데. 아가리 헤이! 프락셀 받고 얼굴에 딱지 다 있는 상태에서 아, 만날 정도로 편한 분이랑 갔습니다. 예. 유물인가?